이제 체크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이제 배터리가 좀 세고 있고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네요. 새 배터리로 다 교환합니다. 새로운 배터리로 이제 교환할게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드러내고 다시 새 것도 넣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네 개다. 드디어 이제 캘거리를 탈출합니다. 캘거리를 탈출하고 엘베터로 탈출해서 지금 미국의 몬타나를 경유해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LA 롱비치까지 가는 1600마일 260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남쪽으로만 이제 계속 15번을 타고 저는 약 2500km 이상을 이제 네, 남쪽으로만 이제 진행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캘거리에서 북극을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떠나는 날 이제 날씨가 이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 마이너스 18도고요. 그래도 이제 25도, 영하 25도, 26도에 있다가 18도 되니까 좀 따뜻하던 느낌이 들어요. 밖에 나가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이 또 햇살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온은 낮지만은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햇살이 앞에서 이제 비춰줍니다. 그래서 실내는 뭐 히터를 약하게 틀어놔도 지금 약간 더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또 히터를 안 킬 수도 없고 안에 이제 습기도 차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왕국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장 따뜻한 나라 LA로 갑니다. 앞으로 이제 3일 동안 이제 주구장창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내일쯤에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토론토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이제 약간 그 하루 쉬면서 차 정비도 하고 또 리셋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쉬는 동안에 이제 차도 배터리도 갈고 그 다음에 차에 그리스도 칠하고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또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많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는 알버타 519번 도로입니다. 스위트그래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오랜만에 넘어가게 되네요. 아, 눈이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여기는 이제 미국 고도 지금 한 15마일 남겨놓고 있는 알버타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뭐 도로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눈이 집중적으로 뭐 한 2, 3일 내리고 난다면은 뭐 또 계속 오겠습니까? 좀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제설을 하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평상시나.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눈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눈 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려면은 이제 어려운데요. 그건 또 이렇게 피해서 가면은 쉬었다가 또 가면은 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만 위험하면은 아예 도로를 그냥 다 막아버려요.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미국 가까워지면서 도로 상태가 좀 제설도 잘 돼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반질반질한 빙판길을 이제 넘어왔어요. 햇빛이 또 비쳐가지고 막 유리처럼 도로가 비치고 그리고 미끄럽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정도면 아주 뭐 제설 잘 돼 있고요. 한쪽은 지금 거의 녹아가지고 똑같습니다. 평상시 도로나. 근데 왼쪽 1차로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제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캘거리에서 이제 몬타나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거의 6년 만에 이 길을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년 동안은 뭐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캐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혀 눈과 상관없이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거의 뭐 눈을 만나더라도 아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운행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은 있어도 눈 때문에 뭐 힘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거의 6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가 하면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초보 때 뭐 경험이 없을 때도 그냥 즐겼습니다. 그 자체를. 도대체 뭐 이게 눈이 오면 얼마나 오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면은 용감 안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몬타나 길도 이 15분을 타고도 많이 올라왔고요. 15분을 타고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에 여기 이제 캘거리를 올라가려면은 어차피 이제 몬타나나 눈 많은 지역들을 미국에서도 좀 춥고 눈 많은 지역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와야 되네요. 그래도 이제 캘거리 여기 이제 알버타로 들어오게 되면은 산이 없고 다 평지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용차들이 엄청 밀리네요. 화물차는 없는데. 예, 여기는 이제 몬타나 인터스테이트 15번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캐나다만큼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역시 모온 들판이 지금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까만 것은 도로고 나머지는 다 하였습니다.
겨울에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북쪽 지역을 가다 보면은요,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은 딱 두 가지 색입니다. 하얀색, 검정색. 그래서 검정색인 이제 제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얗게 다 한 치도 빠짐없이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한 6년 만에 이 몬타나 길을 캘거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가는 이제 길을 탔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초보 때 멋모르고 다녔던 이 길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 뭐 트럭스탑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생각이 다 나네요. 여기 와보니까. 아, 이게 미국의 인터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길을 달리다가,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도 일정 부분 뭐 토론토나 캘거리 가는 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미국의 인터스테이트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오랜만에 아주 인터스테이트의 맛을 봅니다. 제가 10월 12일까지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한번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스테이트를 제대로 탄 것은 이번에 이제 거의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인가? 10일.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미국의 인터스테이트로 들어왔어요. 인터스테이트 이제 15분만 타고 이제 고도를 넘어오자마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인터스테이트 15번인데요. LA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이 도로 하나만 타고 이번에는 이제 내려갑니다. 그전에 이제 자주 이제 그쪽 밑에 솔트레이크 시티부터는 이제 자주 인터스테이트 15번을 자주 탔는데요. 이쪽 북쪽 방향은 제가 6년 전에 타고 처음 가는 거예요. 인터스테이트는 트럭들이 달리기에 최적화된 도로입니다. 장거리 트럭들에게는 가장 좋은 도로죠. 여기가 캐나다보다 지금 눈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눈 왔을 때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인터스테이트부터 제일 먼저 치웁니다. 이게 겨울에는 무조건 인터스테이트예요. 눈 오는 지역에서는 다른 뭐 아무리 짧은 길이 있다 해도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몬타나입니다. 여기는 캐나다에서 그 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거기 보도 건너기 전에 웨이스테이션 하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쟀어. 그랬더니 보니까 앞에는 3만 파운드, 뒤에는 3만 5천 3백인가?
이런. 그래가지고 일단 텐덤을, 예, 텐덤을 이제 네 개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 그 파일로 가가지고 재보니까 이제 뒤에를 33,700까지 맞춰지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실을 때 보길래 봐서는 3만 파운드밖에 앞에가 안 실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뭐 전체 무게가 가벼운가 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상으로 4만 4천이. 그러니까 7만 8천 얼마 지금 되거든요. 7만 8천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괜찮아요. 아직 그 러브스 좀 못 가서요. 예. 네. 아직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김치는 좋습니다. 아, 정말 끝내주네요. 역시 무게가 무거우니까 내리막에서 지금 가속도가 잘못해요. 아까 잠깐 방심하는데 120km 넘어가 버리더라고. 역시 잘 달리는 미국 트럭.